물어보자. 아가, 나 하나 물어보자 그래. 예? 본인은 예? 성격이 진짜 답답해.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지고 있는 혼자만 알고 있는 거는 겁나 바빠.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대내적으로는 겁나 얌전하고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지? 네네. 겁나 차분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아, 네네. 예? 평가가 네네. 그래? 네네. 이해했지? 네네.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저기 하는데 네네. 이거는 내면적 이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고 네네. 너는 성격이 너무 불같고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지? 맞아요. 성격이 완전 급하고 네네. 어?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지? 화를 못 참고. 네네.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그 다음에 막 더더더더더더더더 넘을 정도로 네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아이야. 네네. 예? 그러니까 가면 하나 쓰고 있는 거지. 아, 네네네. 그지? 네네. 맞아, 아니요? 어, 맞아요. 어, 그리고 뭐가 있냐? 아이가 정말 신중한 것 같은데 의외로 덤벙대고야. 네네. 그지? 혼자 피식피식 잘 웃는다? 네네네. 그지? 네네. 그리고, 나 미안해야. 너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이야? 네네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좀 장난기가 조금 있어. 어, 맞아. 남들이 모르는 포인트야.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지? 네네. 그래서 막 과자 같은 거? 네네.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네. 달디 단 거, 네네. 뭐 초콜릿, 사탕, 커피도 네네. 막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거보다 달달한 거 있잖아. 네네. 예? 네네. 뭐 카페 라떼, 뭐 초콜릿 들어간 거, 네네. 막 이런 것도 막 좋아하고, 맞습니다. 그지?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막 어디 길 찾아 나가고, 막 이렇게 뭐라 그 지도 펼쳐보고, 네네. 막 이런 거는 잘하니? 네네. 어? 아, 지도 펼쳐보는 거야? 어, 어디 갈라 그러면 지도 먼저 딱 쳐가지고. 어, 그죠. 왜, 제 길치라서요. 어, 길 찾아보고, 막 이러고, 네. 막 이러네, 아이가.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애기 같은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어. 아, 맞습니다. 그지? 네네. 근데다가, 나 하나 말 물어보자. 너희 집에 우리 집 같은 무당 있었어? 못 들어봤어? 그건 모르겠어. 어? 그건 모르겠어. 응. 너희 집에 이렇게 신의 신주가 많다 보니까 동자 하나가 이게 조상 동자가 아니야. 네. 동자 하나가 딸이 갓다리 고개를 빼꼼빼꼼 내다보고 있어.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자리가 들어오잖아가. 네네. 선자리가 들어오면 말로 네가 그냥 분위기를 빡 깨버리네. 네네. 그 상대방한테. 아, 저 손은 잘 안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 내가 동자한테 얘기를 해. 이 아빠는 이 삼촌이야는, 이? 그, 지금 본 나라 아빠 먹어? 네? 그, 뭐, 무슨 일에? 공무원. 그러니까, 나라, 그냥 나란 일 하게 내비둬야지. 몸 자꾸 하면서 호박스럽게 막 하면 안 돼. 엄한 것도 많이 하고, 막, 이 동자가. 엄한 거야? 응, 놀자고. 아, 놀자고? 응, 놀자고. 놀자고. 노는 거 좋아. 응.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어,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하고 헤헤헤.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어? 그리고 이쁜 여자 좋아하네. 네네. 맞습니다. 지 인물은 생각 안 하고. 아, 네네. 응? 네네. 그냥 이쁜 여자도 아니야. 얼굴도 이뻐야 돼. 성형은 또 안 해야 돼. 몸매도 또 이뻐야 돼. 아,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지? 네네. 어, 뭐 또 성형 막 많이 한 여자도 싫어. 아,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아? 네네. 인위적이래. 그리고 네. 머리가 긴 여자. 아, 그거는 진짜 머리, 뭐, 네네. 좋아. 어, 머리 긴 여자. 동자가 그래. 니그 집 동자가 하는 얘기야? 아, 네네. 어, 그런데 앞에 있으면은 그냥, 헤, 좋아도 말 못해. 눈도 못 마주쳐. 바보. 그래갖고 어떻게 장가를 가. 이해했어? 아, 넌 장가 안 간 게 아니야, 못 간겨. 네네. 이해했지? 네네. 자. 본인이 어쨌든 나랏밥을 나랏녹이 있어서 나랏밥은 먹고 먹고는 있지만은요. 네. 본인이 묘탈이라 그래. 네. 묘탈이 조금 많이 불어 있는 상태야. 묘를 합장 이장하고. 네. 뭔 얘기인 줄 알죠? 합장 이장. 합장.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네, 네. 뭔 얘기인 줄 알죠? 네. 좀 묘를 좀 건드른 흔적이 있어요. 네. 집안 내에. 네. 예? 네?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 네. 그러니까 묘를 좀 건드렸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하셨어? 네네. 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어? 저기,
부평 말고 원선산. 원선산 조상님들의 선산을 좀 네. 건드리신 흔적이 있다고. 그건 잘 모르고. 바보야. 건드린 흔적은 조금 있다. 아, 네. 이해하셨지? 네. 그다음에 자, 들어봐라. 올해는 본인이 그러니까 아가 눈 돌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직설적으로 물어봐. 아, 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네, 네. 이해했지? 본인이 변동 이동수가 조금 들었어. 네. 네. 어? 네, 네. 이동수.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지금. 응? 네, 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불어온 바람이야. 네네. 아가. 네네. 이해했어? 맞아요? 네네. 막 부서 이동하고 싶고. 네네. 그 다음에 상사랑 조금 티가리가 조금 났긴 했는데. 네네. 내가 커버링을 쳐. 네네. 이해했지? 네네. 살살 기는 거야. 네네.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도. 네네. 그거는 잘해. 네네. 아, 네, 과장님. 네네. 뭔 얘기인지 알지?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아, 재할 수 없어. 이러더라도. 네네. 이해했지? 네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나 봐. 네네. 이해했어요? 네네. 변동, 이동수. 그 다음에 남들보다 승진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죠? 네네. 없어요? 아, 있습니다. 본인 술 잘 마셔요? 뭐, 소주 한 병쯤. 근데 술을 조금 그렇게 잘 마시진 못해요. 네네.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막 사람들하고 얼싸절싸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자리, 사람하고 있는 게 즐겁기는 하나 내가 나서서 누구를 아부를 떨거나 막 리액션을 하거나 네네.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비부비 손바닥 하면서 아부 못 떨어. 네네. 뭔 얘기인지 알지? 네네. 여자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이해했어요? 네네. 1대1은 잘 통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떨리는 게 너야. 이해하셨죠? 네네네. 근데 남들이 보면 큰 고민은 아니고 정말 소소해. 뭔 얘기인지 알지? 아, 네네. 소소해. 네네. 예? 아들이 지금 하나예요, 본인? 아니, 그 동생이 있었는데 네, 죽었어요. 뭘로? 그 자살했어요. 거기도 화장했지. 네네네. 언제?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2000 한 1년 2년쯤 됐던 것 같아. 2004년쯤. 그래서 약간 본인의 집안에 사연이 조금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어머님 역시도 지금 한 3년 되셨어요? 어떤 본인 엄마 살아계셔? 그 3월 달에 돌아가셨어. 그렇지. 그러니까 집안이 좀 안 편해. 네. 사자바람 걷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은 내 집안 내 사연을 집안 내 사연이 지금 나랏밥을 먹고 있어도 내가 아까 산을 건드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친가든 외가든 두 개 다야. 제가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 그러니까 이직이라고 하면 직종을 아예 변경해버린다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다고? 다른 일을 한다고? 혹시 이직은 네네. 내가 직장 지금 이렇게 부서를 옮기는 거하고 이직하고는 다르잖아요. 부서를 옮기는 거 말고 이직. 이직 미친놈이지. 근데 네. 그냥 그 나랏밥 먹어. 뭐 나와서 뭐 하려고. 응? 혹시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나요? 어? 정치 그릇이 안 되잖아. 뭐 하려고? 는 뭐 국회의원 한다고? 뭐 만약에 가능하면 그래, 뒤에서 도와주면 안 되니? 앞에 나서지 말고. 네네. 어? 네? 앞에 나서는 거 못 한다고 그랬지, 아까. 아. 응? 그거는 좀 예전에는 그랬고, 응.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을 했고, 뭐, 그래서, 한 30대 한 초중반까지는 좀 뭐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근데요, 거는 네, 별로 진짜 미안해. 네. 예?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네. 그냥 정치보다는요 네네. 뒤에서 도우는 사람 있잖아.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네네.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뭐 찍어서 올린다던가 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정치적인 이슈 보는 본인이 이제 보는 관점에서 뭐 이런다던가 네네. 이제 본인이 뭐
뭐 더불어가 됐든 국민이 됐든 어떤 뭐 저기에 들어가서 어떤 저기를 한다던가 그거는 정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운기에서는 내가 나서가지고 하는 운기는 별로 없으시고, 예? 없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아,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저도 지금 당장은 여기 아니고. 요사변동 부리지 말고 지금 나랏밥을 좀 먹으시고 이제 나랏밥을 좀 먹으시고 조금 더 지나서 아니요, 저도 좀더 지나서, 네, 할 건데, 예. 혹, 그러니까, 지나서라도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 지금도, 그때는 저도 지금은. 좀 지금은 어떤 거를 넓히셔야 되냐면 발을 내가 이제 견문을 좀 넓히는 거 있잖아요. 뭐 사회봉사활동이라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순서를 밟는 거야. 아, 저도 지금 순서를 밟고 가는 네. 중인데, 그니까요. 그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 잘 들어. 그냥 전보로 왔으면.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조금 사회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충실히 같이 묻혀서 하는 거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운이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시운 한 셋, 이때부터 조금 서서히 움직이신대. 시운 둘, 셋, 이때부터. 본인이. 지금 운기에서는 아니야. 이게 지금 비단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활동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죠? 대내적인 활동은 조금 하신대.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관계자도 만나고 있고, 소통도 하고, 뭔가를 하는 건 보여. 맞아요? 맞아요. 뭐, Well, SNS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선거 활동이나, 막 이런 거 돕고, 뭐, 동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좀 보이고, 뭔 얘기인 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나서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 한 쉬운 둘, 셋. 이해하셨죠? 쉬운 둘, 셋, 그 자락부터. 내가 조금 얼굴을 들이민다. 이해했죠? 그래서 완전히 들이미는 건 여섯, 다섯, 이때부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꽃이 피울 거, 정치적인 꽃을 피우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때는 충분해요. 지금은 묻혀가야 되는 거래. 알겠습니다. 아, 사람들의,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우는 단계,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단계, 그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지금 단계. 이해했죠?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어.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방면에. 지금 무슨 공무원이에요? 지금 건축직 공무원. 건축직. 직급이 좀 높아요? 아니요, 낮습니다. 그게 8급. 8급. 이제 곧 이제 7급 이제 올라갈까 말까 하는. 승진이 좀 늦어. 다른 사람보다. 유독 늦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답답증이 조금 나긴 했었지만, 본인이 그거는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직을 하는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기가 되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조금 지금 있기는 하나 봐. 그죠? 이끌어주시는 분은 있으시대. 그러니까 뭐, 이름 석자만 되면 좀 알아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전부 다는 믿지 말라는데. 그러겠죠. 전부 다는 믿지 말고 본인의 머리를 조금 많이 써먹으신다네.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배우는 단계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얼굴 들이내놓고, 저 누구누굽니다! 하고, 번호표가 달려지는 건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밑에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겁나 바쁘겠다, 그러면. 그, 결혼도 좀 늦어요, 본인이. 여기서 더 늦나요? 네. 얼마나 더 늦나요? 둥자가 할 말께 네, 이러잖아. 네. 좀더 늦어요. 남들보다 훨씬 늦어요. 그러면 4년, 5년 더 늦나요? 네.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 삼촌 노력하셔야 된대. 그쪽으로 노력 안 해요. 네, 노력은 안 해요. 결혼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근데 뭔 결혼이야? 뭐 만나야지 뭐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결혼할 네, 사람이? 사람이 나보다 좀 어려요. 다행이죠.
아, 네네. 그쵸? 네네. 그 안까지 엄청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 네네. 제가 지금 세무사 공부를 하는데, 네. 합격은 할수 있을까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요. 근데 부족해요. 네, 저도 부족해가지고, 좀 이렇게 길게 좀 보고 있거든요. 두 번, 세번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네, 그래야지 승산이 돼요.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좀 길게 이게 보고. 공부의 능률이 안 오른대, 지금. 맞아, 지금 좀 약간. 내가 공부에 업을 시켜야 되는데, 능률적으로 공부가 안 되고, 네. 자꾸 앞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자꾸 이런데. 그냥 수박커버야. 그러니까, 토탈 책을 7번을 정독을 해야지, 전체적인 거를. 합격을 한다고 치자. 네네. 네네. 나는 지금 두 번밖에 안 돌았어. 맞아요. 지금 두 번째 돌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러니, 이거를 정독할 시간이 있으면, 정독하려고 하면, 내가 몇번 시험을 봐고, 쓴맛을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 아, 머리가, 아, 이거였구나. 그때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가 정확히 나온대. 네. 저도 한 5, 6년 보고 있거든요. 응. 네, 그러면 근데, 합격은. 대주님아, 너무 많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성공해도 된다. 이해했지? 예? 이해했지? 네네. 머리 복잡하게 설지 말아라. 응?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공부로 투자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뭐 나중에 이 지금 경력만으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 뭔가 드러내기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공부하세요. 네네. 근데 본인도 하기 전에 지금 7번 돌아야지, 책을 7번 전체적으로 돌아야지 합격 운이 있는데 지금 두 번밖에 안 돌았어. 네, 두 번밖에 안 봤다며, 책을 전체적으로. 까지 남았잖아. 그 기간 동안 시험 보고 떨어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하다가 합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는 하시라고. 그걸 나한테 설명은 하지 마. 얘 잡다한 거는. 머릿속에 알겠습니다. 너무, 네 머릿속으로 헤집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이해했죠? 머리는 어때? 좀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알았지? 너한테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요즘에 좀 이게 살짝 시친 건 있어. 좀, 예. 좀 살짝 시친 건 있는데, 네, 어제 물러설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행인 거는 내가 붓박이처럼 나랏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성향에도 맞고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지? 이렇게 막 진취적이긴 하나 틀에 박혀 있는 거를 좋아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뭔 얘기죠? 정형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막 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조금 그게 좀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게 맞아. 이해하셨지?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는 게더 낫다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낫다라고 보여주니까, 변동 이동수는 어때? 그냥 그 부서에서 부서로 옮기는 거를 하시고, 이직은 지금은 아니다. 갈고 닦아라. 이해하셨지? 끝. 장가는 가십니다. 근데 노력하시대요.